37만 유튜버이자 스트리머인 다주가 남성 혐오 단어인 드릉드릉을 사용했다는 논란에 사과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. 18일 다주는 자신의 트위치 생방송을 통해 글로 적을까 하다가 직접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방송을 켜게 됐다 라며 운을 떼었죠. 앞서 다주는 이날 로스트 아크 합동 방송 중 리퍼들 벌써 드릉드릉하고 있을 텐데 라고 발언했고 이 드릉드릉이라는 단어 사용으로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. 드릉드릉은 크게 자꾸 울리는 소리, 짧게 코를 고는 소리를 뜻하는 방언이죠. 하지만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드릉드릉이 여초 커뮤니티에서 하고 싶어 안 달난 상태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남혐 단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 다주는 그 단어가 안 좋은 단어라는 걸 정말 몰랐다. 말을 하고 나서 헉이라는 채팅이 올라오길래 내가 말실수를 했구나 라는 걸 알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 파악을 못했었다라며 정확히 어떤 단어이고 어떤 의미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먼저 방송을 껐었다. 커뮤니티를 통해 의미를 알고 나니 그냥 넘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다. 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어 전 태어나고 나서 한 번도 어떠한 커뮤니티를 가입하고 활동한 적이 없다. 저는 일베든 페미든 절대 아니고 그런 사상에 관심도 없다. 저는 항상 제 방송만 하던 사람이라고 강조했죠. 그러면서 다주는 단어를 어디에서 본 거냐 물어보시면 저도 진짜 모르겠다. 저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 열심히 유튜브도 보고 이것저것 보기 때문에 어디서 봤다 라는 말 자체가 어렵다라며 아무튼 안 좋은 단어인 걸 알았으니 절대 입 밖에 꺼내지 않겠다. 내가 어떤 의미로 말했든 안 좋은 뜻이니 조심하겠다. 정말 죄송하다 라고 덧붙였는데요. 해당 내용을 본 네티즌들은 허버허버에 이어 드릉드릉은 또 뭔데? 평소 언행 보면 팸이 절대 아닌 것 같은데? 단어 하나 잘못 사용한다고 무조건적으로 프레임 씌우는 사람들이 병적인 거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.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